교재 12페이지의 두 번째 논리 회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교재 12페이지 봅시다. 앞장을 통해 설명된 부분은 아까 말씀한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중요는 아까 했던 전체 그림들 기억나시죠? IO장치부터 해서 출력장치까지의 기본 흐름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지스터의 종류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종류에 대한 것들은 뒤에 가면 또 다시 언급이 돼요. 되는 부분이니까 명칭에 대한 걸 정리부터 드리면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설명드린 부분에 가장 좀 복잡한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계산 파트가 언급되는 부분인데 또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게는 안 할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거부하지 마시고요. 못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학이 되게 어려운 형태가 아니고요. 간단한 내용만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그 점 감안하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주기 부탁드릴 겁니다. 자, 12페이지의 두 번째 말합니다. 논리 회로 중요합니다.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신경을 써주시면서 첫 번째 이런 말 적었네요. 불대수의 기본 법칙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말한 불대수라는 건요 거기 뭐라고 적어놨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든 원칙이라는 건데 쉽게 따지면 0과 1로 이루어지는 연산을 불연산이라고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10진연산은 10진수를 가지고 이루어진 연산이에요. 더하고 빼기 가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연산이라는 단어 의미는 1이나 0으로만 이루어진 연산을 우리가 불연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력도 0, 1밖에 없고요. 출력도 0,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0과 1로만 이루어진 연산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불연산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뭐로 이루어졌어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산을 그대로 컴퓨터와 매치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점. 그래서 딴 거 다 치우고요. 이건 물어보지 않으니까 불연산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0이 입력되고 1이 입력되는 거고요. 계산된 결과도 뭐만 나오는 거예요? 0과 1만 나오는 연산을 우리는 불연산이란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불연산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다 작성이 되고 가동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가장 컴퓨터의 기초적 형태를 따지기 위한 이 불대수의 기본 정의와 표현법에 대한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기억할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간단하지만 계산 파트가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계산 표현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불대수의 정의는 방금 했던 대로 기억합시다. 0과 1로만 이루어지는 연산을 우리가 불연산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는 점 보시면서 두 번째 적어놨네요. 기본적 논리함수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AND, OR, NOT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AND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리고의 의미잖아요. 동시만족의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AND 적어놨네요. 줄쳐둡니다. 입력 정보 값이 모두 1일 때만 결과가 1이 되고요. 입력 정보 중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 되는 연산 이런 걸 우리가 AND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0과 1의 0은 false 거짓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이 true의 참이라는 형태로 본다면 어느 하나라도 0이 들어오면 거짓이 돼버리면 거짓이 결과를 내도록 하는 형태를 AND라는 형태로 설명한다는 점. 그에 반해서 두 번째 말하는 OR는요 줄쳐두세요. 입력 정보 값 중 1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결과는 1이 되고요. 입력 정보가 모두 0일 때만 0을 내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OR라는 형태로 써요. 그래서 AND, OR, 연산이라는 단어도 쓸 때가 있고요. AND 회로, OR 회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될 때도 있더라.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단어 기본 형태 AND는 어느 하나라도 0이면 0을 내고요. 둘 다 1일 때만 1을 내도록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OR라고 표시된 거는 하나만 1이어도 1을 내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다는 점 식별하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 있네요. NOT이라는 개념은 부정의 의미를 가져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뭐냐? 0이면 1, 1이면 0을 내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NOT이라는 형태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논리 회로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AND, OR, NOT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 세 가지의 기본 사항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는 부분이니까 앞에 칠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and라는 개념의 의미는 아까 말씀 그대로죠. 뭘 나타내냐 그러면 동시만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하도록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논리적 형태죠. 모든 견산을 전부 다 논리 형태로 설명이 된다면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and란 장치 회로가 쓰인다. 이거 역할을 담당하는 회로를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만 게이트라는 장치가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 게이트라는 장치를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뒷페이지 가면 13페이지, 14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할 테니까요. 실판 내용 보시면서 AND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이트라는 형태로 쓸 거예요. 이 AND 게이트는 D라는 형태로 쓰는 거니까 반달 모양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뭘로 인식한다? AND 게이트라는 형태로 인식이 되고요. 이 게이트라는 장치는 게이트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문이에요. 문이니까 들어오면 그냥 어떡하죠? 나가기만 하죠. 기억 기능 없이 신호가 들어오면 그냥 원하는 신호를 내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게이트라는 형태로 쓰면서 방금 말했던 논리 함수 AND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든 것을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이때 왼쪽에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때 A와 B라는 형태의 신호가 들어온다면 A라는 신호, B라는 신호가 어딜 통과하냐? AND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누가 나오냐? 하나의 F라는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A, B, F는 방금 말한 불대수를 기본 형태로 따지기 때문에 입력이 A,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뭐겠어요? 0과 1의 값만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력되는 결과도 뭐만 나오겠어요? 0과 1의 신호만 나오도록 만든 장치를 AND 게이트라는 형태로 쓰고요. 이거는 EF뿐만 아니라 그냥 외우세요. 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왜 들었습니까? 따질 필요 없이 그냥 AND는 이렇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입력된 신호가 두 개 될 수도 있고 세 개 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들어오는 건 무조건 0과 1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얘를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 결과가 뭐 나오냐? 맹 똑같이 0, 1밖에 안 나오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AND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면 이 신호가 나올 수 있는 두 개의 신호가 나오는데 A가 가질 수 있는 신호가 0, 1이고 B가 가질 수 있는 신호가 0, 1이니까 이들이 입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와 같은 방법의 네 가지 형태의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와 B의 신호가 둘 다 0, 0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방금 했던 것처럼 신호가 전원 0이니까 무조건 맞는다? 0이라는 결과를 내는 장치고요. 0, 1이 입력돼도 마찬가지죠. 하나라도 0이면 무조건 0을 내게 돼 있어요. 당연히 얘도 0이란 결과를 낼 거고 얘도 0이란 결과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1일 때만 이 장치는 뭘 집어넣겠다? 1이라는 결과를 내는 이런 장치를 우리는 AND라는 개념으로 그냥 외우세요. 입력되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하나라도 0이면 무조건 0을 내도록 하고요. 1이 될 때만 1을 내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AND 게이트라 표현을 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반달 모양의 그림을 그리면 AND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구조가 복잡하니까 이걸 하나의 약속된 식으로 표시를 해요. 식으로 표시하는데 요 구조를 잘 보시면 AB를 뭐하고 똑같냐? 곱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AND 게이트를 논리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A 곱 B라는 형태로 표시하게 되면 야는 뭐다? 논리 곱의 의미를 가지면서 AND 게이트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고 설명이 될 때도 A 곱 B란 말이 나오게 되면 해석을 하시는 거죠. 아, 야는 뭘 통과한 거다? AND 게이트를 통과한 신호입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호가 논리 곱의 AND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면 두 번째가 반대 개념을 갖고 있죠. 걔를 우리가 OR 게이트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살짝 안으로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진 거 우리가 OR 개념을 갖고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죠. 입력은 AB가 들어가는 거예요. A와 B가 들어가면 OR 게이트를 통과하며 마찬가지 신호는 한 개의 신호가 만들어지더라. 이놈의 특징은 또는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하나만 1이어도 1이라는 결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호가 00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나온다? 0이라는 신호가 나올 거고요. 0, 1 들어갔으니까 1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1 나올 거고 얘도 1이 나올 거고 1과 1이니까 당연히 뭐 나오겠다? 1이라는 결과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역할하는 장치를 우리는 뭐다? OR라는 형태로 사용되고요. 이거를 AND와 마찬가지인 논리식으로 표현해보니까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비슷하냐? 더한 개념과 비슷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겠다? A
플러스 B라고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OR라는 형태로 쓸 거예요. 두 번째는 논리 회로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얘를 알면 나머지가 다 유추돼서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지금 암기하시고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개가 더 추가되면 이거네요. 뭐가 되냐면 not gate라는 형태로서 부정이란 개념을 가지는데, 실제 부정은요, 이 삼각형의 동그라미가 부정이 아니라 누구냐 그러면 요 놈이 부정이에요. 회로도 그림상에 동그라미 기호가 나오면 이제 부정의 개념을 가지는 거거든요. 삼각형은 왜냐하면 그냥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그냥 앞에다 삼각형 모양 하나 더 붙여 표현하는 거지 실제 의미는 동그라미 자체가 뭐냐면 부정의 개념을 가지는 걸로 이해하시면서, 0이 들어가니까 0의 부정은 뭐겠어요? 1이 나오고 1의 부정은 뭐 나오냐? 0이 나오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이트, 논리 회로와 관련된 부분으로서요, AND, OR, NOT이라는 세 개의 게이트를 기억을 하시면 이거는 다른 거는 해결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뭐 방금 했으니까 AND를 말하는 거죠. 요 뒤에가 뭐예요? 이게 방금 말했던 부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뭐겠어요? 입력된 신호가 뭐를 통과한다? AND를 통과하게 되면 결과 뭐냐? 다시 NOT을 만난단 말이죠. 00이 들어왔어요? 결과 뭘까요? 0과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00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무슨 게이트를 통과해요? AND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아, 좀 전에 봤죠? 0과 0의 결과는 당연히 뭐다? 0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0의 신호가 다시 누굴 만났어요? 동그라미 또 만났죠? 또 만났으니까 부정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0의 부정이니까 결과 뭐 나오냐?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한 개가 한 개는 아니죠. 우리 두 개, 세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1 만났으니까 AND는 뭐 나왔어요? 맹 0이었단 말이에요. 0의 부정이니까 뭐 나오죠? 1 나와요. 1, 0은 맹 1. 1, 1은 1이니까 AND니까 1 나온단 말이에요. 1의 부정이니까 뭐가 되죠? 0이 나온단 말이에요. 0. 해석되겠다.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 이거 빠뜨렸네요. NOT은요, A에 이렇게 부정 표시를 해줘요. 이게 이제 NOT에 대한 표시나 또는 이렇게 A에 어퍼스트로피를 찍어주게 되면 야는 뭐다? 부정의 개념을 가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논리식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좀 전에 나왔었죠. 요게 뭐라고요? AND니까 이 그림 대신에 식으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죠? A 곱 B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NOT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줄을 쳐주면 나는 이 그림을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D의 뭐죠? NOT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AND NOT이라 그래서 NAND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알 필요 없단 말이죠. 뭐 기억하시면요? 방금 했던 세 가지의 기본 게이트만 기억하시면 이거는 충분히 유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에 있던 세 개를 외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해 자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는 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 14페이지 가볼까요? 논리 게이트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14페이지에 그림, 방금 설명드렸던 그림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중에 처음에 나왔던 게 첫 번째 AND 게이트라는 그림 보이시죠? 반달 모양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진다. OR 게이트는 방금 했던 안으로 한자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나름이기 때문에 안으로 살짝 들어간 형태로 우리가 OR라는 형태로 그림을 표시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림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삼각형은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버퍼란 개념 자체가 통과를 시켜주는 부분이니까 그냥 세 번째 그림 상태는 그냥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출력하는 그림.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보시면 방금 했던 거죠. NOT. 인버터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삼각형의 동그라미에 이 동그라미 자체가 뭐냐면 NOT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0은 1, 1은 0을 내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AND NOT gate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봤던 그림이죠. NAND 게이트라는 거 보이세요? AND 게이트를 뭐한 거예요? 부정했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AND를 부정했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렸던 그림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AND에 NOT이니까 NAND 게이트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도 있겠죠. OR의 부정이니까 뭐냐? NOR 게이트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겠네요. NOR 게이트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말했던 세 가지 기본 게이트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대로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무조건 세 개는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신 추가적인 거 밑에 있어요. XOR라는 게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그림상에도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B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선 하나가 더 나와요.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면 이걸 우리는 뭐냐면 Exclusive OR Gate XOR라는 단어로 표시를 해요. 거기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XOR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 Exclusive OR Gate, 다른 말로 하면 베타적 논리 합의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기호도 똑같이 입력된 신호가 F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의 특징은 이렇게 돼요. AB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00, 01, 10, 11의 결과가 만들어지면 베타적이거든요. 베타적 논리 합의란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 진리표 적어놨습니다. 동일한 신호가 들어오면요. 동일한 신호가 들어오면 0을 내요, 얘는. 언제? 베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뭘 내냐? 1을 내도록 하는 장치. 이걸 우리가 Exclusive OR Gate의 베타적 논리 합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시험에서는 이거 자체를 시험 문제가 물어봐요. 이게 무슨 게이트냐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면서 이런 장치 형태 가지는 동일한 신호가 들어올 때 0을 내고 서로 다른 신호가 들어올 때 1을 내도록 하는 장치는 그냥 암기죠. Exclusive OR Gate 베타적 논리 합의란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으로 이해하시고 그림이 나오거나 이런 회로도를 주면서 진리표라 표현하죠. 이게 뭡니까? 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런 역할하는 걸 우리가 베타적 논리 합의란 단어 쓰면서 이렇게 표시해요.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A 플러스 동그라미 B라고 적어주는 거요. 이걸 우리가 거기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베타적 논리 합의 형태로 표시하고요.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식을 표시해요. A 바점 B 플러스 A 점 B 바란 형태로 식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게이트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이런 식을 만들어주면 플러스가 뭐라 그랬죠? OR 게이트 형태를 플러스로 우리가 표시했거든요.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곱하기니까 뭐겠어요? 엔드 게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낫이니까 뭐예요? 낫 게이트 부정이에요. 요걸 만약에 제대로 그림을 그리면 게이트 수가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그림이 복잡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식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림을 그리면 볼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 하려고 그래갖고 복잡하니까 너무 그림이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가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익스클루시브와 베타의 논리합은 특징이에요. 0, 동일한 신호들은 0을 내는 장치고 서로 다를 때 1을 내는 장치가 이놈입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이 주관식은 아니죠. 객관식이니까 보기에서 골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뭐냐? 이게 나오거나 이거 나오면 아 야가 이거네요라는 거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 그래서 게이트 종류 4개 외우셔야 돼요. AND, OR, NOT 게이트는 기본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형태로서 얘는 단다 그대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우리가 베타적 논리합의 XOR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4개는 외우세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기타 등등은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 게이트 종류만 잘 기억하신다면 웬만큼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다고 칠게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00집어넣으면 뭐 나올까? 가능할까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만큼 복잡한 그림이 안 나올 건데, 이거는 전 고철이 기사에서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했던 배운들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00 집어넣으면 결과 뭐 나올 거냐? 넣어보면 되죠? 요게 뭐 들어가요? 0. 요게? 낫을 만났으니까 0이지만 뭐 돼요? 1 되겠죠? 그러면 0과 1이 뭘 통과해요? 반달 모양이니까 AND를 통과하죠. 0과 1이 AND를 통과하니까 0이 나올 거고요. 그 0의 부정이니까 뭐 되겠어요? 1이 나오겠죠. 요 놈은 뭐예요? 0이죠. 요 신호 그대로 따라갔으니까. 그러면 1과 0이란 신호가 다시 누굴 만나요? 다시 반달 모양의 AND를 만났죠. 그러면 1과 0이니까 신호가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근데 다시 또 누굴 만났어요? 0을 만났네요. 그럼 결과는 뭐다? 1이라는 결과를 가지는 거죠. 해석 될까요? 그래서 암만 어려운 문제도 지금처럼 하면 돼요. 복잡다 말든 그림이 아무리 복잡든 간에 무조건 기본 게이트는 뭐 쓰겠어요? AND와 NOT으로 모든 그림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AND와 NOT의 기조만 따라가시게 되면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시간은 좀 걸릴 뿐이에요. 왜 이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해봐야 되니까. 시간은 걸릴 뿐이지만 충분히 해석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코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 기억하시면요, 지금 보신 AND나 OR나 NOT 게이트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아는 아주 어려운 건 안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회로도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이 패턴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까지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게이트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기억하실 논리 게이트 종류입니다. AND, OR, NOT 게이트하고 XOR 게이트는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2장의 논리 회로의 첫 번째 기본적인 분리대수에서 AND, OR, NOT 게이트 형태를 기억을 하면서 알아두기 부탁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요, 이용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회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요, 이거를 어떤 하나의 규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규칙이냐면 불대수라고 하는 불연산에만 사용되는 여러가지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규칙들을 잘만 이용하게 되면 이거를 좀 줄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즉 그 말은 이런 게 들어왔어요.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A라는 0과 1의 신호가 1이라는 신호와 뭐 만났어요? 플러스가 우리가 아는 더하기일까요? 아니죠. 불연산에 더세요 뭐로 보라 그랬어요? 방금 했던 이놈이에요. 그럼 얘를 해석하면 뭐가 되죠? A라는 신호와 1이라는 신호를 뭘 통과한 거예요? OR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그렇죠. OR 게이트의 특징이 뭐였어요? 어떤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1이면 1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결과는 뭐다? 1이라는 얘기예요. 게이트 쓸 필요 없어요. 그냥 1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말 의미 나실까요? 이건 뭘까요? A라는 신호와 OR을 통과시켜달래요. 뭐를? A를 부정한 거를.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뭘로 해석할까요? A가 만약에 0이라면 야는 뭐죠? 1이 되고요. 얘가 1이면 얘는 0이 되겠죠. 왜 뜬동 뭐 나와요? 1 나오네요. 나는 뭐다? 1이란 말이에요. 게이트 몇 개 써야 돼요? OR 하나, NOT 하나 써야 될 거를 굳이 쓸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게이트 줄인다. 줄인다는 게 돈을 버는 거죠. 왜? 개당 돈 등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방금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조합하면 게이트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저 간소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했던 이런 규칙들에 대한 정의가 불대수의 기본 공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앞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요, 13페이지에 체크해야 될 거예요. 불대수의 기본 법칙을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종종 설명이 되고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불대수의 기본 법칙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했던 거예요. 기본적인 법칙 그대로거든요. 단지 여기서 주의사항은 그거죠. A, B는 값이 아닌 0, 1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곱하기는 곱하기가 아니라 물어보셔야 돼요. AND 게이트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더하기는 뭐겠어요? OR 게이트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란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적용이 되고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최소화라든가 어떤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처음 들어본 게 아니고 다 아는 거네요. 뭐냐 그러면 첫 번째죠. 교환법칙 기억나세요? A 플러스 B를 하나 B 플러스 A나 같단 말이고요. A 곱 B를 하나 B 곱 A 하나 같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 더하기 곱하기는 더하기 곱하기 아니죠. 뭐예요? O 하나 not AND 게이트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보시는 거지 이 자체가 우리가 게이트 그 차치 계산 아니기 때문에 AB를 O 하나 BA를 O 하나 같다는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결합법칙 나와있네요. A 플러스 B하고 C 하나 BC에서 A 하나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환 결함법칙이라는 형태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거고 자 세 번째 거 요거를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회로도 계산 문제에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배분법칙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네요. A곱 B 플러스 C라고 표시된 논리식을 해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어떻게 적을까요? A 곱 B 플러스 A 곱 C라고 적어준다. 또는 A 플러스 B 곱 C라고 표시된 식은 이렇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A 플러스 B 곱 A 플러스 C로 나누겠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보죠. 수학 손넌지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은 수학 포기한 지 몇 년 됐어요? 옛날에 전고처리 수업하는데 학생 하나가 너무나 당당한 게 십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가 고등학생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학 포기가 십몇 년 됐다면 초등학교도 포기했단 말인데 하여튼 수학에 나왔던 개념 그대로 인식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야. 해서 회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최소화식을 처리할 때 이 두 개를 되게 많이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배분법칙에 대한 공식 이해하도록 하시는 거고요. 4번은 우리 알겠네요. 부정의 부정은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강한 긍정을 가지는 거니까 상시시켜버리면 결국 A와 같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누승법칙, 유일법칙이란 단어인데 A와 A가 OR을 통과하면 결국은 A죠. A가 1이면 1이잖아. 1 더하기 1은 1이고 0 더하기 0은 0이니까 결국은 동일한 신호를 AND를 통과하나 OR을 통과하나 결과는 같단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 나온 그대로 A 플러스 A는 A고 A 곱 A는 A라는 결과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굳이 게이트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통과만 시킨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흡수법칙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A.B는 A다. 왜요? A 플러스 A.B가 A래요. 왜? 요거 이해되세요? 공통인수 A가 들어가 있잖아요. A를 끄집어내면 결국 1 플러스 B와 같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했었죠? 1 플러스 B는 뭐죠? 1 플러스 B는? 뭘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아까 1 플러스 A는 아는데 1 플러스 B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B가 뭐죠? 어차피 0, 1 가지죠. 근데 무슨 게이트예요? OR 게이트죠. 그러면 이 신호와 상관없이 OR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1이면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1 플러스 B라는 건 결국 게이트 안 써도 되죠. 뭐 적으면 되겠어요? 1 적으면 되네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A 곱 1이 돼요. A 곱 1은 0, 1 아니면 1, 1이잖아요. 0, 1이면 0 나오고 1, 1이면 1 나오니까 결론은 뭐가 똑같다? 자기 자신과 똑같네요. 그럼 뭐 적으면 되겠어요? A라고만 적으면 되네요. 그러면 결국 A 플러스 A 곱 B라고 표시하면 게이트 몇 개 적었어요? OR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 하나를 써야 되는 거를 우째우째 줄여나가니까 뭐 쓰면 돼요? A를 통과한 거나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게이트 안 써도 되겠네요. 이게 간소화 개념, 최소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하는 거기 나온 흡수법칙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는 거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A 곱 괄호 열고 A 플러스 B도 마찬가지 뭐가 되냐? A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맹 뭐죠? A 곱 A 플러스 B라는 형태는 왜 되잖아요? 배분법칙에 따라서 뭐가 되죠?
A곱 A 플러스 A곱 B가 돼요. A곱 A는 뭐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금 나왔었죠. 위에서 A와 A라는 신호가 동일 신호가 통과하면 어차피 A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와 똑같아요? A 플러스 A곱 B와 같다는 얘기죠. 어 방금 했네요. 그러면 똑같이 뭐 나오죠? A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만 없애야 될 걸 결론은 뭐와 똑같다? A와 같다라고 표시하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불대수의 공식으로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처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까 봤던 항등 법칙이라고 해서 A에다 0을 더하면 A고요. 왜? A가 1이면 1이고 0이면 0이잖아요. A 자신이 나온다는 의미니까 A에다 0 더하면 A가 될 거고 대신 A에다 1 더하면 1 될 거고 A 곱 0 하면 0 나올 거고 A 곱 1 하면 A 나오겠다. 이거는 더하기 곱하기 개념을 아니란 걸 잘 이해하셔야 되죠. 더하기 곱하기가 아닌 뭐다? AND OR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문제는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는 거고요. 밑에 있어요. A 플러스 A 바는 뭐 똑같다? 1과 똑같다. 아까 말했던 거죠? A 곱 A 바는 뭐와 똑같다? 0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어차피 A하고 A 바는 1 아니면 1 넘으면 0 나오고 0 넘으면 1 나오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반대수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드모르강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드모르강 좋아하세요? 우리의 최대의 적이었던 수학의 적 드모르강 이거 기억나세요? 손은 조래돼갖고 참 A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했어요? A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처리한다. 외웁시다. 그냥 뭐 이해 안 되는데 수학 시간에 나왔던 그 법칙 그대로예요.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A.B의 전체 부정은 각각의 부정을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곱은 합으로 합은 곱으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는 법칙을 우리가 드 모르강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부정은 각각의 부정을 취해주고 합이 곱으로 곱이 합으로 바뀌고요. 각각 부정을 취해주도록 하자. 이거를 드 모르강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던 이런 여러 가지의 불대수의 기본 법칙에 의해서 결론은 뭐 하겠어요? 게이트 수를 줄이는 거죠. 줄이면 결론은 뭐냐? 돈 버는 거예요. 개당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회로도 개념과 연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치는 이 시험 준비에서도 보면 이 회로도 문제는 항상 한 개는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런 표현 자체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제 적어놨네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플러스 C의 논리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일단 눈에 띄는 대로 가볼까요? A 플러스 1은 1이죠. B 플러스 1도 1이죠. 1 곱 1은 1이죠. 더하기 C. C 상관없이 1이니까 결과는 1. 그럼 답은 1이 나온 거죠. 해석 가능할까요? 이런 걸 이제 회로도 문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림대로 따라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논리식이 설명되면서 이 논리식의 최소화된 결과가 뭐냐 물어보면 방금 봤던 이런 공식대로 따라서 진행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불대수 공식에 따라 한번 줄여볼게요. 는 A.B 플러스 A바.B 플러스 A.B바의 식을 방금 했던 불대수 공식에 따라서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든 여러 가지 공식이 있을 테니까. 눈에 띄는 거 있어요, 일단. 없애줘야 되죠. 없애기 위해서 주로 찾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봤던 항등 법칙이라든가 뭐 부정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요놈 요놈 보니까 누가 공통이에요? B가 공통 인수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A 플러스 A 반은 어떻게 해요? 1이죠. 1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곱하기 2하면 똑같으니까. 이거를 슝 날려버리면 결론은 뭐 나오죠? B 플러스 A.B바가 되네요. 무슨 법칙 이용할까요? 이게 아까 말했던 배분 법칙을 이용해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그럼 식이 뭐 나오죠? B 플러스 A.B 플러스 B바가 되네요. 그럼 또 뭐 있죠? B하고 B바의 값은 뭐 할 수 있어요? 슝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슝 날리면 남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A나 A 플러스 B나 같잖아요. 그럼 결론 적어주면 뭐가 좋을까요? A 플러스 B가 되면 되네요. 이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고요.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생각해 이거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연습만 잘 하시게 되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보시는 불대수를 이용한 세 번째 말하는 간소화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시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 될까요? 이거는 뭘까요? 왠지 쉬울 것 같죠? 쉬워요. 어려운 건 아니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문제 딱 눈에 보이는 게 셋 다 뭐 있어요? A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래 적을 수 있나요? 응? 요건 뭐죠? 더하기가 5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묻고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뭐가 돼요? 1이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1이 된 거죠. 1은 뭐와 똑같아요? 없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와 똑같다? A와 같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항상 수업하고 나온 반응은 이래요. 뭐. 이게 난이도를 조절하면 정말 어렵게 문제를 내게 되면 구조가 너무 복잡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낼 수 있는 구조는 이런 정도 문제를 제시하면서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는 정도가 언급되는 거니까 이 정도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보시면 돼요. 근데 아주 제가 말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다른 수업도 많이 봤지만 이거는 웬만해요 다. 이거를 너무 아 나 뭐 하겠다 싶으면 절대 못하는 거고 아, 할 수 있다 해서 한두 번씩 적어보시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대면 뭐 될게요? 최후의 바라기죠. 마음대로 이거 알잖아요 우리.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은 영영 넣어봐요. 결과 뭐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0 나올 거예요. 왜? 전부 다 0이 다 들어갔으니까. 0, 1 넣어봐요. 1, 0 넣어봐요. 1, 1 넣어봐요. 넣으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최후의 방법은 하나씩 다 넣어보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산 처리가 돼서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말이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가장 무식하지만 오히려 제일 정확할 수 있는 거죠. 뭘 그리냐? 진리표를 그려버리세요. 그러면 이 진리표는 뭐 말면 돼요? 아까 말했던 AND나
오하나 남만 아시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것처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진리표를 그려서 복이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진리표를 가진 게 누구냐 찾아서 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탁드릴 건데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틀려서 안 되는 문제고 나왔을 때는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이거 말고도 되게 복잡한 건 많은데 그건 차후에 보고 문제나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 문제까지는 해결을 하시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상까지는 복잡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제 이만큼까지 복잡해 안 나올 건데 일단은 이렇게 처리된다는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서요.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이거는 정보처리 기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거 줬잖아요. 이런 식을 주고 줄여달라고 제시한 문제라면 이 문제는 기사에서 나온 건데 그림을 주고 최소화시켜달라 그래요. 이 그림을 가지고 최소화시켜달라. 그러면 방금 봤던 저런 불대수 공식에 따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한 형태 일단 뭐 만들어주냐 그러면 F라는 논리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논리식을 만들어주겠다. 그림 잘 보세요. A가 통과하고 요게 뭐가 되죠? B바가 되겠죠. 그러면 AND를 통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놈이 A고 요놈이 B바니까 AND를 통과하는데 둘이 점 찍어주고 부정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죠? A에 해야 되죠. 근데 누굴 만났어요? NOT을 만났으니까 요시노가 되는 거예요. 쫄려쫄려쫄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친구 B를 기다리죠. 그러면 이 신호와 이 신호가 다시 누굴 통과해요? AND를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식을 만들어주면 A.B바의 부정된 신호와 B가 AND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다시 누굴 만난 거죠? NOT을 만난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전체가 이렇게 부정이 돼요. 결국 이 회로도의 논리식은 이 모양으로 작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말고 있으면 돼요? AND와 NOT만 하시면 해결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뭐든 하냐 방금 했던 불대수의 공식들을 종합해서 만드는 거야. 이게 기사에도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좀 복잡하게 나온 식 중에 하나니까 이거 해결하시면 웬만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눈에 띄는 첫 번째 법칙 뭐 쓸까요? 드 모르강 법칙을 이용하죠. 왜? 그려보면 되죠. A.B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부정을 말할 수 있다. 각각 부정을 지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눈으로 보이냐? 이거 보이세요? 부정 부정을 말할 수 있다. 상쇄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 그럼 상쇄를 시켜버리니까 남는 식은 이래 되네요. 또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있네요. 누가 있어요? B바가 나오잖아요. B바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1은 아까 우리 계속 봤잖아요.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죠. 날려버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날려버리게 되면 낳는 놈은 누가 되냐 그러면 B바의 값만 가질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1의 그림을 그리나 뭐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로도의 최소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게이트 쓸 거를 우째우째식을 통해 만들어본 결과 뭐와 똑같다? 1의 회로를 만드나 1의 회로 만드나 결과는 동일한 거니까 난 이거 쓰면 되겠네요. 이게 논리 회로의 최소화 형태를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시험 문제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제시하고 이거를 최소화한 결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정도까지는 출제는 안 될 거라 보는데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대비하는 거니까 혹시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사람들이 참조하는 문제가 커말하려면 정보 처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범위와 비슷하니까 거기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세 개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 문제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한다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셔야 돼요? AND, OR, NOT만 잘 기억하셔도 웬만큼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최후의 방법이라는 거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마음 돼요? 만들면 돼요. 안 되면 정한 대는 만들어갖고 식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논리 회로 형태로 기억하시면서 12, 13, 14페이지에서 기억하실 거는 방금 했죠? 불대수의 기본 법칙에 대한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종류 4개 기억하셔야 돼요. AND, OR, NOT. 그리고 별도로 뭐 나온 거예요? Exclusive OR Gate라는 장치는 별도 형태로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서 총 4가지 형태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계속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제일 많이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까요? 할만해요? 이해하실만해요? 말이 없어요. 힘드세요? 재밌죠? 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모든 반응이 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또 특히나 손을 놔버리면 다음 주부터 새 마음으로 시작해요. 전혀 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더 복습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확인 설명을 드리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따라서 연습을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꼭 기억하시는 거 뭐라고요? 게이트 4개 종류는 꼭 외워보세요. 그래야지만 다른 패턴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첫 번째 일단 2장의 논리 회로 파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점을 잘 좀 기억을 부탁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걸 응용한 문제가 설명이 되어져. 이건 이제 암기 패턴으로 제시가 되는 부분인데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가 논리 회로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고요.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억나세요? 칩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최소화시켜서 집어넣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든 제품을 쓰면 버튼 딱 누르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전자레인지 넣었다. 버튼 누르면 30초 돌아간단 말이에요. 버튼 누르면 뭐가 들어갈까요? 맹 이런 01의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 이 게이트를 통해서 우째우째 신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이 나오면 30초, 1이 나오면 몇 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형태가 논리회로라 표현을 해요. 우리가 쓰는 모든 가전 제품은 전부 다 이런 논리회로로 만들어져 있다라면 버튼을 선택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전기적 신호가 입력이 되면 그 전기적 신호를 이런 게이트로 판단하는 거죠. 판단을 해서 이거냐 저거냐 저거냐 그럼 해당되는 신호를 내면 그 신호에 맞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논리회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소자가 지금 설명드린 얘들 뭐다? 게이트라는 장치가 설명이 되고 좀 전에 말했죠? 게이트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문이잖아요. 문은 기억을 못 시키죠. 문에 기억한다는 말은 문 트래킹이구나라는 의미, 그건 의미 안 되잖아요. 그럼 신호가 들어오면 그대로 통과한다는 의미에 기억 기능 없이 이런 게이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묶어서 만들어준다 해서 첫 번째 조합 논리 회로 적어놨어요.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이 되고요. 입력 논리 게이트 출력으로 성되며 기억 기능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라는 장치의 특징은 뭐가 없다? 기억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기는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에서 결정되는 회로예요. 입력된 신호에 따라서 우째우째 결과를 내는 거니까 입력에 따른 결과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보시고요. 기억 기능 없이 오직 게이트로만 조합된 형태를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가 3번 적어놨네요. 조합 논리 회로가 적용되는 장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반가상기, 전가상기, 반감상기, 전감상기, 해독기, 인코더, 디멀티플렉스, 멀티플렉서, 연상기, 롬이라는 장치들이 있대요. 어찌 다 알아요? 다 몰라요. 그냥 이런 장치들이 있다는 정도로 보시는데 원래 근데 그 중에 하나 본 건 있네요. 아는 글자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천본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아는 거 하나 있을 건데 뭐 있었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 있어요? ALU라는 연산장치는 기억나시죠? CPU 내부의 구성장치인 ALU가 뭐로 만들었다? 조합논리회로로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우리 앞으로 앞에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나오기 때문에 결국 컴퓨터는 한 개를 갖다 쪼개 설명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글자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전부 다 조합논리회로가 적용됐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반가상기라는 장치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칙연산 아시죠? 사칙연산이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뭐죠? 뭐라 그래요? 가, 감, 승, 제. 안녕하세요? 해석이 뭐다?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눗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무슨 장치가 있어요?
ALU의 연산 장치를 통해서는 사칙 연산을 수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장치를 다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는 기억하세요? 온리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하냐? 더하기로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리고 곱하기하고 재산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뭐 시프트란 다른 장치를 이용해요. 그래서 컴퓨터에 존재하는 연산 장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덧셈을 하는 장치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 덧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빼를 바꾸면 돼. 6에다 마우주면 되죠.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결국 빼기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연산을 전부 다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덧셈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칙 연산을 가감 승대라는 단어 쓰는 걸로 보신다면 덧셈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우리 맨날 쓰는 글자인데 참 난감하죠. 갑자기 물어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물어보면 제 수업하는 정보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말도 마찬가지 물어보면 똑같아요. 반응이 뭔 플러스 마이너스 조용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알겠는데 야는 뭐죠?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호를 나타내고요. 연산을 의미하는 형태는 더하기는 add라는 개념을 써요. 그리고 뺄셈은 subtract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곱하기는 multiply라는 명칭을 쓰고요. 나누기는 divide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사칙 연산의 기본 명칭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단어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그러면 덧셈이라는 장치니까 뭐겠어요? 이에다가 뒤에 더 붙여갖고 adder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덧셈이라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가산을 담당하는 장치니까 한문엔 가산기라는 용어가 쓰인다라면 영어로 표시하면 뒤에 er 붙여갖고 adder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네 번째 적어놨죠. 반가상기를 뭐라 적어놨냐면 하프 에더라는 글자를 쓰는 게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더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 이거는 덧셈을 담당하는 장치에 대한 영문 표현입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컴퓨터는 없어요. 이런 구현 안 해요. 왜냐하면 구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든 걸 덧셈으로 다 한다는 걸 기본 형태로 보시면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반감상기 만들긴 해요. 만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 가상기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일단 가상기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산은 가산인데 뭔 뜬금없이 반가상기와 전가상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게요. 실제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안 쓰지만 우리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더하기 하자 이 말이죠.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유일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얼마죠? 자신감을 갖고 대답합시다. 이거 얼마예요? 상처받았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죠. 얼마죠? 힘드세요 대답하기? 1이죠. 난 뭐예요? 여기 참 매상인데 배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뭐예요? 이걸 이제 10인데 수학적 용어로 표현하거나 우리가 앞으로 쓰는 글자 중에 하나일까요? 이거를 올림수 영어의 캐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덧셈을 해서 자리 올라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올림수라 표현을 하고 영어의 캐리라 본다라면 캐리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발생을 해서 숫자를 더해주냐? 아니고요. 반가상기는 캐리를 무시하는 연산이에요. 무시해서 뭐만 다 하냐? 요것만 내는 연산을 우리는 반가상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반의 조개니까 전가상기가 나오겠죠. 전가상기는 뭐 하겠다? 캐리까지 같이 더하는 걸 우리가 전가상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진수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연산을 하면 두 개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는 연산에 연산 결과에 캐리가 발생이 되면 그 캐리를 무시하고 더하는 건 반가상기, 그 다음에 캐리까지 포함해서 더하는 걸 우리가 전가상기라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쓰는 십진수고 컴퓨터는 뭘로 써요? 이진수로 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진수가 더해질 수 있는 경우의 수죠. 뭐예요? 딱 해봐 0일 밖에 없으니까 덧셈이 가능한 수는 우리 아까 봤던 진리표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00, 01, 10, 11, 4개밖에 없어요. 이진수의 덧셈으로 생길 수 있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경우 4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4개를 이용해 더하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 2개를 더한 썸을 구할 거예요. 0과 0을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0과 1 다음 얼마예요? 1이죠. 1과 0 다음 얼마예요? 1이죠. 1과 1 다음면 또 얼음 상태로 빠지시면 안 되고요. 이진수의 1과 1 다음 얼마죠? 2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1, 0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올림수가 발생이 되고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죠.
그러면서 캐리가 발생이 되죠. 얘는 캐리 발생하지 않아요. 얘도 캐리 발생하지 않아요. 얘도 캐리 발생하지 않아요. 야는 뭐죠? 캐리가 발생이 되네요. 이게 방금 말했던 반가상기라는 장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이렇게 진리표라 표현한 거죠. 신호를 주면 결과가 이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반가상기는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장치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이트를 조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기억을 떠올려볼까요? 요 신호 내는 장치가 뭐였죠? 요렇게 나오는 장치가 답을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본 적 있어요. 물어봤을 때 참 돌아오지 않는 대답은 언제나 모르는데, 뭐죠 이게? 이게 아까 나왔던 저 이거죠. 배타적 논리화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뭐였어요? 동일한 신호가 발생하면 0을 주지만 서로 다른 신호 들어올 때 1을 내는 장치가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요? 0001의 결과를 내는 장치는? 불쌍하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참. 그죠? 핸드죠. 그러면 나왔어요. 우리는 반가상기 만들려고 하면 뭐 있으면 돼요? 요거 하나 있으면 반가상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 반가상기, 덧셈을 담는 장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글을 적어놨어요. 그림 보이세요? 반가상기의 논리 회로. AB가 뭘 통과해요? Exclusive OR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누가 된 거죠? Sum이 된 거예요. 그리고 AB 두 개를 뽑아낸 AND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걔는 뭐가 된 거죠? 캐리가 된 거예요. 될까요? 그럼 시험 문제 뭐냐? 요게 뭡니까? 물어봐요.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는 뭐다? 아, 반가상기라는 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진리표 보이세요? 방금 했던 것처럼 AB 두 개 들어가니까 S인 Sum과 캐리인 C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면 sum은 011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exclusive OR 게이트로 표시가 된다라면 캐리는 거기 나온 것처럼 0001의 결과를 만들어내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봤던 논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옆에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캐리는 A고 B로 표시하겠다. sum은 어떻게 표현하겠단 말이에요? exclusive OR 게이트로 표현하겠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밑에 풀었을까요? 는 하고 적어볼게요. a.b 플러스 a.b바라고 표시될까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요. 정보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자계산기 문제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것 중에 하나, 다음 중 반가상기의 썸과 캐리가 누구냐. 이건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지금 과정을 따라 이해하시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썸은 exclusive OR 게이트의 논리식으로 표시된다라면 캐리는 AND 게이트로 표시된다는 점. 이거 그림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지금 보신 건 논리식이죠. 썸과 캐리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형태로 설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점 기억을 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요. 아, 이게 왜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해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반가상기라는 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이 집에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전자제품의 가상기는 이런 형태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Exclusive OR 게이트와 AND 게이트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신다라면 조금 접근이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외워두시는 거 좋을 테니까요. 그러면 반가상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만 더한 거예요. 두 개의 신호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장치라며, 근데 우리가 원하는 덧셈은 뭐가 돼줘야 돼요? 당연히 일반적인 연산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입력 신호 두 개에다 뭐하냐? 앞단에 발생한 캐리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럼 그걸 세 개를 더하는 장치가 그 다음 페이지 말하죠. 다섯 번째 전가상기라는 장치를 써요. 이게 풀 애더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다 때려치우고 마지막 거 보세요. 니은 줄 쳐둘게요. 전가상기는 두 개의 반가상기와 한 개의 OR 게이트로 구성이 된대요. 어떻게요? 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너무 복잡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기억할 수 있는 문제, 시험을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반가상기는 exclusive OR 게이트와 AND 게이트 한 개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전가상기라는 장치는 두 개의 반가상기와 한 개의 OR 게이트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반가상기와 정가상기의 기본 구성에 대한 형태를 봐두시면서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정가상기는 어떤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냥 단순 작업이니까요. 방금 했던 것처럼 두 개의 반가상기인 하프헤드와 오아 게이트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로 기억하는 건 지금 설명드린 이거죠. 반가상기가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이거에 두 개에다가 오아 게이트 한 개를 더 붙여준 걸 우리가 전가상기란 명칭으로 쓰는 거니까 그 이름까지도 기억을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뭘 설명하냐 그러면 조합, 논리, 회로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진다는 점으로 이해하시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거의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 하나만 추가할게요. 거기 장치 중에 이런 말 있어요. 해독기라는 장치 보이세요? 앞 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의 세 번째 조합, 논리, 회로가 적용되는 장치에 미음에 보시면 해독기라는 장치가 있을 거예요. 디코더라는 장치가 주어지는데 요거는 하나만 적어둘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AND의 집합 그리고 N개의 신호가 입력이 되면 2의 N승계의 결과를 내는 장치를 우리가 해독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적어놓고 읽어나 보는 정도로 합시다. 확률이 뭐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상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놈이기 때문에 해독기의 디코더라는 장치의 특징이 뭐다? AND 게이트의 집합이고요. 신호가 N개가 들어가면 몇 개를 내냐 그러면 2의 N승계를 내는 거예요. 그럼 2개 들어가면 신호가 몇 개 나온다? 4개 나오고 3개 들어가면 8개 내는 이런 장치가 있대요. 그런 장치를 해독기라는 단어로 쓴다는 거니까 혹시나 N개의 신호가 들어오면 2의 N승계의 신호를 내는 장치를 해독기고요. AND 게이트의 집합이네요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합논리 회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억하실 거는 기억 기능은 없어요. 그냥 들어온 신호를 계산해서 내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조합논리 회로라면 반대가 있겠죠. 기억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16페이지 두 번째 나왔습니다. 순서논리 회로라는 단어가 설명이 돼요. 순서 논리 회로라는 형태는요 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 2번 적어놨는 거 보세요. 순서 논리 회로는 줄쳐둘게요. 기억 기능이 있어요. 앞에 있는 조합 논리 회로는 뭐가 없어요? 기억을 못 시켜요. 못 시키니까 그냥 게이트로만 만든 거라면 순서 논리 회로라는 장치는 이 말이죠. 장치는 이번에 적힌 것처럼 기억 기능력이 있는 게 특징이라는 점. 그것만 기억할게요. 차이점이 뭐냐? 기억 기능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판정이 되는 거니까 그 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3번에 적어놨는 거 뭔가 복잡한 말이 다 적어있어요. 다 못 외우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줄쳐두세요. 기본 회로는 플립플랍이며 플립플랍을 응용한 응용 회로에는 레지스터, 카운터 등이 있다. 자, 그러면 구분할게요. 앞에 나왔던 조합 논리 회로의 종류와 지금 보신 순서 논리 회로의 종류를 섞어놓고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형태가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다 못 외우니까요. 마지막에 있죠. 레지스터라는 글자와 카운터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두 개가 뭐하는 거냐. 기억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란 점으로 이해하세요. 그래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섞어놓고 종류가 다른 게 뭐냐라 표현했을 때 조합과 순서의 차이점 정도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레지스터란 장치와 카운터란 장치. 레지스터 들어봤네요. 뭐였었죠? 그죠? CPU 내부의 기억 장치거든요. 기억을 하는 소자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다? 기억 기능 가지고 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다? 조합, 논, 순서, 논리, 회로라는 점이고 카운터가 기억 기능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왜 놀이공사 같은 데 갈 때 단체로 가면 이제 앞에 체크하는 거 있죠. 한 명 들어왔어요. 다음 병 두 명 될락 하면 좀 전에 1이 기억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2가 되고 2가 기억돼 있으면 다시 1에서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카운터란 자체가 앞전에 나온 수를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 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도 뭘 가지고 있다?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와 카운터는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트란 장치는 기억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야는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글자죠. 플립플랍이라는 장치를 이용하는데 이 플립플랍이라는 장치가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 소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4번 적어놨네요. 플립플랍.
니언에 적힌 글자 봅니다. 플립플랍은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순서 논리 회로. 기억해 둘게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소자를 우리는 뭐라 부르자? 플립플랍이란 단어 쓸 거예요. 게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 기능이 없는 장치라면 이 플립플랍이란 장치는 뭘 가지고 있다? 기억 기능이 있다라는 점을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는 플립플랍을 가지고 만든 회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더 깊게는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순서 논리 회로는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요. 뭘로? 플립플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만든 회로가 누구라고요? 레지스터하고 카운터가 있대요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조합 논리 회로. 걔는 기억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설명만 되는 거니까 몇 개 설명드렸던 것만 이해하세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순서와 조합의 차이점이 이런 내용이 있네요라는 정도 이해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트가 이런 종류가 많았던 것처럼 플립플랍이라는 장치도 보시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플립플랍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뭐 다 본다고 못 외우니까요. 그냥 이런 장치들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요. 플립플랍이 뭐냐고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소자입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 표에 적어놨네요. 플립플랍의 특성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특성표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왜?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기능 가지는 게 뭐냐로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립플랍이 어떤 겁니까?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이 플립플랍의 특성표, 이 표의 값을 기억하세요. 어떤 특징 갖고 있냐 그러면요, 적어놓은 구도입니다. RS 플립플랍에 R과 S의 신호가 들어가요. 그러면 0과 0의 신호가 들어오면 불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전 상태를 그대로 출력한다는 의미의 상태 변환 없음 불변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 0, 1이 입력되면 0이 출력돼요. 이거를 리셋이라는 형태로 쓰는 거고요. 세 번째 1, 0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뭐가 나오냐? set,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불변 상태가 뭡니까? 0, 0이 답이 되는 거고요. 01드가 뭡니까? 리셋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 작업으로 외우세요. 그냥 이거는 플립플랍의 특징상 00이 들어가버리면 불변, 변화 없음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 01은 리셋, 10은 셋. 근데 1과 1 들어가면 리셋할래 셋할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에러가 생길 수 있는 장치 이거를 옛날부터 쓰는 장치인 RS 플립플랍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에 반해서 옆에 게 주로 많이 물어봐요. RS 플립플랍의 단점을 보완시켜준 걸 우리가 JK 플립플랍이라는 단어 쓰는데 똑같아요. 00은 불변, 01은 리셋, 10은 셋. 마지막이죠? 11은 QN의 반전 상태가 출력된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호를 보시면 QN의 반전이죠. 반전 상태가 출력되는 입력이 뭐냐 그러면 11이 입력되면 반전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 다른 말로 토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토글 상태, 반전 상태란 말이 설명이 되는 거를 1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점. 그래서 기억할 거 00은 뭐라고요? 변화 없다, 불변 상태라는 형태로 기억하고요. 01은 리셋, 10은 셋, 11은 반전, 토글 상태를 내도록 하는 장치가 JK 플립플랍의 특성이란 점으로 기억하세요. 왜요? 묻고 따지지 말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구조까지 되면 되게 복잡해지는 부분이니까 그냥 RS와 JK 플립플랍의 진리표가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 대충 보다가 문제 나와서 틀리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RS와 JK 플립플랍의 기본 형태를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게 T 플립플랍이라는 단어인데 이 T 플립플랍은요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JK 플립플랍이라는 장치가 있으면 신호가 이렇게 두 개 들어오는 거죠. J와 K의 신호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방금 00이면 결과가 불변 01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데 T 플립플랍은 이렇게 신호를 묶어요. 신호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0을 주면 결국 JK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00이 들어가는 거니까 불변이 돼버리고요. 1을 집어넣어버리면 둘 다 뭐 들어와요? 11 들어와버리니까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 플립플랍은 뭐냐? 0을 넣으면 불변, 1을 넣으면 반전이 되는 이유가 JK 플립플랍의 입력을 묶어버린 거예요.
입력을 같이 넣어버리니까 영 아니면 1밖에 안 들어가니까 결론은 불변과 반전 상태만 되도록 만든 장치를 우리가 T플립플랍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그런 내용까지 정도만. D플립플랍은 뭐 딜레이라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0이면 0이고 1이면 1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두더라도 RS 특히 JK JK 플립플랍에 0부터 해서 1, 1까지의 입력 결과 출력 형태를 기하면서 불변, 리셋, 셋, 반전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되는 T 플립플랍이라는 장치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라는 것 정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섯 번째 우리 앞에 봤던 거죠. 레지스트라는 장치는 어디 있다? CPU 내부의 기억 장치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 장치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플립플랍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빠른 기억 장치가 누구냐고요? 레지스트라는 장치가 설명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추가적 설명으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장의 논리 회로란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 기억할 거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죠. AND, OR, NOT 게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XOR 이거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불대수 기본 법칙에 따라서 읽어내는 방법들에 대한 형태인데 해석이 되면 하는 대로 연습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최후의 방법이었죠. 그냥 진리표를 그려버리세요. 그려버리시면 시간은 걸릴 뿐이지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억. 그래서 2장에서는 이 논리 회로가 제일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간소화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나머지는 읽고 외우시는 부분이래요. 조합 논리와 순서의 장차이점 그리고 마지막에 플립플랍의 특성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암기시켜주는 상태로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2장은 거의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전자파트가 나오면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좀 신경을 써서 봐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세 번째 자료 표현 연산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